지금 뭐 아주 다양한 별명들이 나왔는데 뭐가 제일 마음에 드세요? 독사가 독사. 예, 뭔가 있어 보이는데요. 있어 보이죠. 예. 확 끌리잖아요. 예. 예. 그 독사같이 찌질한 연기를 이번에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굉장히 놀라운 게 아까 그 말씀해주신 대로 정말 이번 역할을 위해서 거의 한 달 가까이 안 씻었나요? 그렇지 않았습니다. 예, 그렇지 않았고 그 왜 제가 그런 말을 했었나요? 아 꽤 오랫동안 안 씻고 그러니까 뭐 머리를 이제 촬영 전에 한 3일 가량 안 감았죠. 약간 떡지게 하기 위해서. 예. 예, 근데 그 분장을 더 떼긴 했지만. 그 어느 정도 좀 리얼함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일단 제일 처음 한 건 이 대본을 받고 하기로 한 그 순간부터 손톱을 한번 길러봤어요. 손톱 발톱을 길러봤는데 굉장히 많이 길러지더라고요. 예,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사실 처음에 무명 배우 시절에 나오는 모습들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서 그 안에 좀 임팩트를 더 주기 위해서 뭐 태닝도 여러 번 했었고 네, 여러 가지 나름대로 네, 했던 것 같아요. 예, 사실 딱 작년에 촬영을 했잖아요. 네네네. 예, 그때가 이제 제가 이제 토크 콘서트를 할 때 게스트로 이준 씨를 모셨었는데 네네네. 아직도 기억에 나는 게 이준 씨가 오셔서 하셨던 말씀 중에 연기가 참 어렵다. 지금 연기에 대해서 한참 고민 중이다. 이번 작품 정말 잘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. 예예. 이때가 연기에 대해서 참 고민이 많은 시기였죠, 그때. 예, 그 뭐 예. 지금이 더 심해진 것 같아요. 아, 연기에 대한 고민은 지금도 심하다. 예. 그때도 그랬고 네, 계속 그런 것 같아요. 이제 좀 알 것 같나요? 아니요, 진짜 하면 할수록 좀 못해지는 것 같아서 네, 그게 좀 힘들어요, 사실 요즘에. 네. 참 겸손한 배우인데 코미디 연기는 또 처음 해봐서 어려웠을 것 같아요. 어땠나요? 아, 사실 그 코미디 연기라고 하는 게 잘 모르겠어요. 좀 오히려 더 진지하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전혀 웃기려는 생각 없이 정말 진지하게 했습니다. 네. 진지하게. 네. 정말 진지하게 코미디 연기를 잘하시는 대가가 옆에 계시는데 유해진 씨 이번에 사실 역할들이 다 강렬해요.